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스타 처음에 정말 쉽게 준비하시죠. 왜냐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띡띡띡 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타 같은 경우에도 단기 여행이나 단기 비즈니스 미팅 같은 그런 소정의 목적이 있는 거지. 네, 미국에 입국하려고 LA 공항에 왔는데 입국 심사하시면서 거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스타도 하나의 목적이 있는 입국 허가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다음에는 사실 그 입국 거부에 대한 꼬리표들이 붙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수를 할지라도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바인 데디입니다. 영상을 다시 켰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관련된 영상 올렸었죠. 네, 그것과 같은 곳이에요. 사실 그 영상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영상을 찍으려고 많이 준비를 했던 영상이고, 그래가지고 주말에 제가 공원에 나왔죠. 공원에 나왔는데 처음 오는 공원인데 공원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영상 하나만 찍고 가기는 사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또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스타예요. 이스타 아시죠? 이스타란 거는 미국 오실 때 비자 없이 무비자로 단기간 한 3개월 정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미국 입국 허가입니다. 오늘 이스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저 얼바인 데디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해주고 계세요. 제가 미국 이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민 오셔가지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시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뵙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될 때는 또 그런 분들을 뵙고 같이 이야기도 조금씩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되게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 되게 의욕적으로, 그리고 그 접근 방법이 남들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서 저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잡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미국에 입국하려고 LA 공항에 왔는데 입국 심사하시면서 거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스타 갖고 올라와 하셨거든요. 거절났던 이유는 보니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미국을 오시기 그 직전에 호주에서 좀 오랫동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그것도 나이는 30대, 갑자기 또 한국에 잠깐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니까 좀 거부 의심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소지품에서 본인이 미국에서 준비하려고 했던 그 비즈니스 명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명함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결국은 비즈니스 때문에 입국하려는 사유라고 명백히 판단이 돼가지고 이스타의 입국 목적과는 다르다, 안 된다, 거절이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스타에 대해서 좀 많이 잊고 있었어요. 보통 이스타에 단기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갖고 오시죠. 네, 단기로, 우리 한국 분들 생각은 단기로 와가지고 잠깐 있다만 가면 그동안 무엇을 하더라도 이스타로 받아가지고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타 같은 경우에도 단기 여행이나 단기 비즈니스 미팅 같은 그런 소정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 같은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공연하러 왔을 때 공연 비자를 안 받고 이스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들 또 거부가 됐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스타도 하나의 목적이 있는 입국 허가증입니다. 거절이 나고 한국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젊은 분이 말씀하시길,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정말 그 비자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입국을 허가해 주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되게 멋있었다.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되게 좋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왜냐면 맞는 말씀이에요. 비자는 목적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제가 계속 비자나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지 그 다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번에 입국 거부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입국 거부가 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실 그 입국 거부에 대한 꼬리표들이 붙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변호사 얘기, 그 사기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이라는 사회는 신뢰 사회다라는 얘기를 또 드렸었어요. 미국은 신뢰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에는 믿어주지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거짓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응징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신뢰하기는 솔직히 어렵겠죠, 미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또 믿어주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수를 할지라도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꼬리표가 붙는 거죠. 타가지고 입국을 하다가 한번 실패가 하면 다음에 비자를 받을 때도 사실은 상당히 불리해요. 비자 모든 비자는 신청할 때 당신은 미국에 입국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따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에 체크가 된다면 상당히 좀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고 더 자세히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거짓말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혹독한 결과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체크를 하는 게 맞는데 체크를 해도 좀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흑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제가 봐오던 많은 분들 중에 좀 많이 좀 독보적인 분이었거든요. 네, 접근하는 법 자체, 미국에 대한 접근,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세계에 대한 접근 법 자체가 남들이랑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만나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좀 영감을 좀 가져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오신다니까 너무 아쉽고 또 아쉬울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인사회에서 한인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 비자 때문에 참 고생을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스타 처음에 정말 쉽게 준비하시죠. 왜냐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띡띡띡 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 뭔가 준비하실 때 가장 첫 단계가 아마 이스타겠죠. 이스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부터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교훈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의 문제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국 정부는 그 신청자가 내는 서류,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때의 상황, 그때 내가 했던 말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요번에 이스타가 거부가 났으면 그때 거부됐을 때 상황, 그때 그 출입국 직원들이 물어봤던 질문들, 그런 것들 다 세세히 적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비자 신사 때 그게 또 그 자료들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이 그때와 이때가 달랐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과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서류든 항상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항상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항상 100% 진실만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같은 거라도 좀 더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라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적어놓고 기록하셔야 돼요. 네, 오늘 너무 아쉬워서 영상을 하나 더 찍어봤습니다. 공원에 오면 너무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고요. 공원에 오면 이렇게 잔디들이 있죠. 잔디가 사람을 되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겨울이어가지고 물론 한국처럼 춥진 않지만 겨울이어가지고 이제 좀 옷도 두꺼워졌죠. 네, 그래서 좀 추워지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또 계속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네, 날씨 따뜻한 날 찾아서 밖에 나와서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영상 하나 찍었는데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바인데디는 미국 이민과 미국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속 깊고 함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